제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말해드린다면은 처절함이 달라요. 진짜 나 망하지 않아야지. 아, 나 진짜 반드시 성공시켜야지. 이런 간절함이 더 많이 생겨요. 저는 스칸디에듀의 대표 김서영이고요.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도 매년 나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런 집필도 하고 영유아들의 두뇌, 운의 발달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인간의 어떤 삶의 근간이 되는 뇌 연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두뇌의 효율, 두뇌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발현시켜 줄 수 있도록 돕는 유아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. 태어나서 36개월,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우뇌가 발달을 하고요. 이제 36개월부터는 좌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우뇌가 조금씩 퇴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나이로는 7세 무렵이 되면 사실상 우뇌는 더 이상 발달하지 않게 돼요. 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 기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한평생 살아갈 그런 우뇌의 용량을 극대화해주자. 이게 저희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예요. 스타트업을 안 해봤잖아요. 안 해봐서 이게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지 절대 시도도 안 했을 것 같고 뭐든지 정해진 건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몇 번 해보니까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펼쳐져요. 전혀 내일이 예측되지 않고요. 항상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뭐 정해진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그냥 다 새로운 것 같아요.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교육 시장이 이미 있거든요. 좀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콘텐츠? 이게 사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어요. 저도 잘 몰랐는데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요. 이런 기획하는 재능? 그래서 제가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제 PM 역할을 맡고 이제 제가 직접 주도하에 이제 조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진짜 1등 공신 두 명이 딱 있어요. 이 친구들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이거를 정말 문 닫았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거든요. 말로만 주인의식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렇게 기여해서 우리 회사 이렇게 커졌는데 내가 성장하는 만큼 같이 성장하는 거야.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더 오랫동안 같이 갔을 텐데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되게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남아있어요.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말해드린다면은 자기 돈을 진짜 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. 이거는 쉽게 엑싯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진짜로 처절함이 달라요. 어떤 헝거가 있어요. 그런 마음의 근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내가 여기에 모든 걸 다 베팅한다라는 거잖아요. 사실 돈이라는 게 뭐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진짜 나 망하지 않아야지 나 진짜 반드시 성공시켜야지 이런 간절함이 더 많이 생겨요. 창업을 시작하고 났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공하는 게 뭐지? 그래 그러면은 성공을 했다고 치자.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의 넘버원이 됐어요. 그러면 그 성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려고 했었지? 그때는 뭐가 성공이지?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저조차도 성공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. 제 스스로가. 지금 비록 정상아들에게 매출을 내고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지만 저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. 뇌손상 환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환우들에게도 이 콘텐츠가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회사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제가 죽어도 콘텐츠는 남아있을 거고 그런 콘텐츠가 또 기여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기업의 미션?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사업을 하려면 어떤 미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 성공을 해서 그래서 뭘 할 건데? 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좀 되게 디테일한 미션을 마련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